안녕하세요, 조리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장항 오토캠핑장에 왔습니다. 장항 오토캠핑장 아주 유명한 곳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5성급 호텔과 같은 5성급 캠핑장. 과연 어떤 게 5성급 캠핑장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시죠. 우선 여기가 장항 오토캠핑장 관리소고요. 보시면 관리소, 잉여의 주차 공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차박 사이트인 것 같고요.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가장 큰 특이한 점이 보시죠. 나무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한여름 외에는 타프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동에 있는 화장실 및 편의시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편의시설 첫 번째, 여기 흡연장입니다. 흡연자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한 곳으로 몰아놨고요. 개수대, 개수대가 있고. 자, 그러면 화장실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청소 중이신데요. 남자 화장실, 화장실입니다. 멀리서 보면 여기에 바람을 불고 있어가지고 건물에 화장실 안에 모기가 못 들어오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바로 설거지하는 장소. 깔끔하죠? 그리고 여자 샤워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남자 샤워실입니다. 제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샤워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아, 아무도 없군요. 보시면 여기가 관리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진짜 깔끔해요. 진짜 왜 5성급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캠핑장을 볼게요. 캠핑장 사이트는, 사이트 및 배치도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장항 오토캠핑장 배치도. 바다 쪽에 있는 사이트는 구하기 힘들고, 오늘 저희는 21번 개수도 옆이자 큰 데크인 이곳으로 왔습니다. 장항 오토캠핑장 확인하시죠. 보시면 오늘 햇빛이 생각보다 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햇빛 없는 곳은 이렇게 밝죠. 근데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서, 보세요, 그늘이 져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야말로 타프 없이 지낼 수 있는 곳. 한여름에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여름은 안 와봐서. 이거는 저희 바로 초리의 텐트입니다. 이번에는 게스트 두 명, 제 쩔친과 재수씨, 이렇게 같이, 제 와이프와 함께 같이 이렇게 여행을 왔고요. DOD를 지나 안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이트가 많죠.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야, 나무 보세요. 나무, 하늘도 좋고 나무도 좋고. 이야말로 제 친구가 처음 캠핑 왔는데 술 한잔하고 하늘을 보니 술이 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필름이 금방 끊겨서 금방 자긴 했지만. 자, 보시죠. 이곳이 바로 장항 오토캠핑장입니다. 아직 토요일 1시가 안 돼가지고 금요일날 계셨던 분들이 다 나가고, 일단 금요일도 꽉 찼어요. 예약을 할 수 없었고. 이렇게 바나비 앞에 사이트가 토요일에 따로 누가 예약하신다 보네요. 보니까 이렇게 차들도 각자 옆에 댈 수 있고, 바로 텐트 앞에 잉여 공간도 있어요. 물론 저희같이 DOD같이 큰 텐트들은 이 데크 안에 다 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외에 앞에 이렇게 잉여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데도 잉여 공간, 여기도 잉여 공간. 이런 데 사실 펴놓고 먹어도 되거든요. 옆에, 바닷물 들어왔네요. 보세요, 바닷물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 그러면은 이제 바다뷰 사이트에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바다뷰거든. 30번 데크네요. 30번 데크에서 보시면, 이야, 완전히 뷰가 예술이네요. 예술.
저는 선착순을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시다 보면 산책로가 있어요. 산책로가 물론 이렇게 바닷길을 산책하셔도 되는데 일로 쭉 가신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스카이워크가 글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산책로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로 가시다 보면은 저는 어저께 와서 산책로를 이미 다 갔다 왔습니다. 산책로를 가시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산책로에도 나온 거 많아서 혹시 보이시죠? 이렇게 산책로가 쭉 해서 한 1km가량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산책로가 저쪽에 또 다른 이제 캠핑 사이트도 있고 산책로가 많습니다. 이 얼마나 시설이 좋고 뷰가 좋고 나무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삐돌기 999. 저는 서울에선 비록 멀지만 뷰도 좋고 공기도 좋은 이 장항 오토 캠핑장 이곳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